수달과 해달은 같은 족제비과 포유류로 생김새가 비슷해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데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사는 곳이다. 해달은 족제비과 해달속으로 수달속은 아니지만 수달아과에 속해서 넓게 보면 수달류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다. 해달은 한자로 바다해를 쓰듯이 바다에만 사는데 수달은 대부분 민물에 살지만 바다에 사는 종류도 있다. 해달은 주로 북태평양 연안에 서식하는데 최대 150cm 정도로 족제비과 중에서 큰 편에 속하고 가장 무거운 편이다. 해달은 해초가 많은 얕은 바다에서 주로 사는데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해초를 감고 잔다. 수달은 가이나 호수 같은 민물이 있는 곳의 육지에 주로 사는데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수달은 유라시아 수달로 몸 길이가 100cm 내외라서 해달보다 작고 수염이 많다. 수달은 수영할 때 머리를 물 밖에 내놓고 배를 아래로 한 채 헤엄치지만 해달은 배영을 하듯 배를 물 위로 내놓고 수영한다. 수달은 민물 고기, 개구리 등의 먹이를 주로 앞발로 잡고 먹지만 해달은 성게, 배합, 홍합, 전복 등을 주로 먹는데 배 위에 올려놓고 먹는다. 바다에서 주로 사는 해달은 땅에 올라오기도 하지만 땅을 한 번도 밟지 않고 바다에서 일생을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또 해달은 도구를 사용하는 몇 안 되는 동물로 돌을 이용해 조개 등을 깨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해달은 국제적으로 사냥을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수달은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330호로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되어 있다.